야, 오늘도 내비 형님이 개고기 먹으러 왔는데, 어? 새끼들 말이야, 뭐, 먹지 말으라고 혐오 음식이다, 야만이다, 그러는데, 니들 솔직히 개가 만약에 머리에 뿔 달리거나 개가 등치 컸으면 니들 먹었을 거 아니야, 새끼들아. 어? 닭고기하고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먹는 게 야만인이지. 내가 이걸 회로 먹었냐, 새끼들아? 왜 개지랄병들이야, 새끼 영상에다가 뭐라고? 죽어서 개로 태어나라고? 그래서 개로 태어날게, 새끼들아. 또라이 새끼들이 말이야. 만약에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. 잊으면 됐잖아, 여러분. 그럼 이거 못 먹을 뻔했어. 문제 때도 내가 이걸 못 먹었는데, 개고기 한 번도. 그래서 오늘 내병님이 오늘 개고기 마려워서 또 왔다. 여기 오면은 민정 사람이나 쿠키동 사람이 우선 싸움이 안 일어나. 분명히 정치 같은데도 싸움이 안 나는데, 같은 보수래도 여기 왔는데 나는 개가 개를 키울래요 안 키울래요 하면서 또 대판 싸움이 나버려.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맛있게 한번 오늘도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 이거 개고기, 야 너무 맛있다. 이거 너무 맛있게 보이거든. 어? 이게 어떤 맛이냐?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를 합쳐놓은 맛이야. 오묘한 맛인데 이건 먹어보잖아 여러분. 내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그 새끼가 이거를 개고기를 되게 싫어하는 놈인데, 내가 이거를 내가 뻥치고 내가 야 이거 있잖아 소고기 하니까 애식이 다 처먹더라. 다음부터는 계속 먹더라고 완전히. 어? 이건 진짜 진짜 이건 진짜 이건 우정을 말하는 거야 진짜. 이거 솔직히 김종은도 먹으니까 지랄을 그만하고, 어? 중국에 가서 만약에 이 개구멍도 지랄았다 그러면 니들 막 그날 식탁에 올라와 이 새끼들아. 알았어? 먹어 이 새끼들 안 죽으니까. 또라이 새끼들이 말이야. 어? 먹어도 괜찮죠? 아 잠깐만요 이제 좀 2분만 찍고 먹어요. 어? 먹을 수 있는 거야. 한마디 해도 되나? 예. 얼굴 안 나니까 막 해도 되네? 예, 예. 오케이. 이파 그럼 죽어서 개로 태어나라고? 그럼 니들은 죽어서 닭으로 태어나 이 새끼야. 닭은요 8번이나 부관 편집시키는 게 닭이에요. 닭은 참고 털 뽑고 목 따고 피 빼고 튀기고 그다음에 또 매운 양념을 한 번 더 해서 부관 참치 8번 시키는 거예요. 그리고 먹는 사람이 한 번 더 치죠. 그러니까 난 그래서 개고기를 활성화 시켰고 국민 음식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. 그랬고 이 개고기한테 한번 개한테 물려봐야 이 새끼들이 어 아이고 개고기 먹는 거라 깨닫게 될 거다 이 새끼들아. 자 오늘 내병님이 오늘 짧게 끊고, 자 오늘 일용할 양식은 누가 주는 거다? 식당 아줌마가 주는 거지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. 예 감사합니다.